여기 또 조심하셔야 돼. 에 여기. 아 여기는 완전. 야 눈이 안 녹은 것 같고. 아 여기 올라올 때네. 아, 여기도 경사가 심하네요. 경사가 심으니까 조심하셔. 아이고, 어휴, 눈이 많이 쌓였는데. 야, 극경사. 어우, 대단하시네. 야, 여기도 상당히 좀 우영한데네요. 아, 나는 지금 뒷걸음질로 지금 영상을 찍기 때문에 저 역시 아, 아이젠이 하나 벗겨지고 아, 한쪽 발로 지금 지탱하고 오는데 상당히 위험한 데구는. 여기는 오신 분들은 여기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어르신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은 꼭 필요하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여기 상당히 미끄러요. 상당히 미끄러, 조심하셔야 돼. 예, 내려가면 그냥 앉아, 여기는. 아, 위에는 이렇게 돌들이 많기 때문에, 아, 녹았다 내리는 그 돌들이 간혹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 내 생각 같았으면 어르신이 오늘 안 내려갔으면 좋았었는데 굳이 뭐 내려가신다니까. 아, 손자들도 보고 아들내미도 보고 딸내미도 보고. 아, 그 어르신들은 그런 재미라도 자식들 보는 그 재미라도 있어야 하니까. 아, 유튜버도 또 물론 자주 오시지만은 유튜브는 유튜브고 자식은 자식이니까. 자, 어이구 여기 엄청 미끄리요. 어이구 아이고 조심하시오. 이렇게 험한 데를 우리 칸이 왔었어요. 다리 짧은 놈이. 아이고 조심하셔. 아이고. 아이고. 오호. 예. 아, 어르신은 위험한 데는 무조건 앉아서 오시네. 아.
대단하시네. 쓰면은 위험하니까 이렇게 앉으셔. 앉고 돌을 짓고. 야. 이 돌들이 무진장 많기 때문에 지금 얼었다 놓고 그러면은 이게 돌들이 밑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자, 이 상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고령자 화전민 어르신 마지막 장면입니다. 물론 뭐 기회는 많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이런 배경을 찍는다는 거는 밤낮이 못 자고 이렇게 찍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되신 분을 생각하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좋습니다. 그렇게 눌러주시면은 진짜요, 이거는. 내 신체 조건이 좋아집니다. 너한테 배려 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나 혼자 보려고 찍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장면을 찍기 때문에 좋은 생각 가지시면서 이런 장면을 보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건 뭐 지금 젊으신 분이 누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글빛집 어르신이 이렇게 아주 아들 보러 가는 중입니다. 뒤 배낭은 라면 두 봉지 10개 오고 약술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여기 원래 신원 자신 장수자녀? 어르신 요 신원 장수자녀? 안 쉬고 여기서 좀 앉았다 가시지 아니요? 그냥 내려가시게? 그냥 내려가시자고? 안녕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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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르신. 안녕하시오. 여기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명절 잘 지내요.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여기는 중간 지점. 우리가 흔히 쉬었다 가는 중간 지점. 글빛집 어르신이 자주 쉬고, 나도 쉬고 하는 중간 지점. 묘 옆에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여기서부터 지금 터지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이 지금 눈이 중간중간 상당히 쌓였는데 지금 어렵게 이렇게 그 내려오고 계세요. 어이구 엄청나네. 안녕하세요. 예예. 아이고 눈이 녹지도 않고. 안 찍혀. 여기 울고 있네.
그래도 경사가 시원해요. 경사가 시원하니까 조심하셔. 아이고, 뭐야, 이게 많이 쌓였는데? 야, 극경사. 아우, 대단하시네. 야, 여기도 상당히 좀 우영한데네요? 아, 나는 지금 뒷걸음질로 지금 영상을 찍기 때문에 저 역시 아이젠이 하나 벗겨지고 한쪽 발로 지금 지탱하고 오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기는 여기는 오신 분들은 여기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어르신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은 꼭 필요하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자. 여기 상당히 미끄러요. 상당히 미끄러, 조심하셔야 돼. 예, 내려가면 그냥 앉아고, 여기는. 아, 위에는 이렇게 돌들이 많기 때문에, 아, 녹았다 내리는 그 돌들이 간혹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 내 생각 같았으면 어르신이 오늘 안 내려갔으면 좋았었는데 굳이 뭐 내려가신다니까. 아, 손자들도 보고 아들내미도 보고 딸내미도 보고. 아, 그 어르신들은 그런 재미라도 자식들 보는 그 재미라도 있어야 하니까. 아, 유튜버도 물론 자주 오시지만은 유튜버는 유튜브고 자식은 자식이니까. 자, 아이고 여기 엄청 미끄리요. 아이고, 아이고 조심하시오. 이렇게 험한 데를 우리 칸이 왔었어요. 다리 짧은 놈이. 아이고 조심하셔. 아이고. 아이고. 오호. 예. 아, 어르신은 위험한데는 무조건 앉아서 오시네. 아, 대단하시네. 시면은 위험하니까 이렇게 앉으셔. 앉고 돌을 짓고. 야. 이 돌들이 무진장 많기 때문에 지금 얼었다 놓고 그러면은 이게 돌들이 밑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오. 자, 이 장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고령자 화전민 어르신 마지막 장면입니다. 물론 뭐 기회는 많지만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배경을 찍는다는 거는 잠안시 못 자고 이렇게 찍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을 생각해 싫어도 좋아요, 구독 좋습니다. 그렇게 눌러주시면은 진짜요, 이거는. 내 신체 조건이 좋아집니다. 너한테 배려 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나 혼자 보려고 찍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장면을 찍기 때문에 좋은 생각 가지시면서 이런 장면을 보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건 뭐 지금 젊으신 분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글빛집 어르신이 이렇게 아주 아들 보러 가는 중입니다. 뒤 배낭은 라면 두 봉지 10개 오고 약술 아주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여기 원래 신원 자식 장수자녀? 어르신? 요 신원 장수자녀? 안시고 여기서 좀 앉았다 가시지 않니요? 그냥 내려가시게? 그냥 내려가시자고? 내려가.